그 본인이 하는 것 마음 접수 해왔던 대로 계속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 마지막 조 선수들은 초반 홀 정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통산 8승의 박지영 올 시즌 벌써 또 1승을 기록하고 있죠. 박지영 선수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러프? 네. 박지영은 18번 챔피언조 경험이 있고 그 가운데 우승으로 연결을 많이 했는데 박지영 선수 통산 8승 가운데 4번이 역전 우승이었습니다. 선두로 출발했던 1번을 굉장히 긴장이 됐을 텐데 네. 안전하게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이 좀 잠겨있는 네. 라이죠. 박지영 러프. 짧게 네. 공략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같은 날 대회장을 찾아주시는 갤러리 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찐 골프팬 아. 인증을 하는 셈인 것 같아요. 네. 또 이 지역에서 그동안 여자 대회가 많이 없었다 보니 더 반가운 마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이만큼 골프 팬들이 많다라는 것이 이 지역에 많다라는 것이 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더 많은 대회가 앞으로 좀 유치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능선을 넘겨서 오르막 훅라인의 퍼트입니다. 박지영 좋습니다. 네. 스피드 잘 맞췄어요. 비가 계속 이렇게 내리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린 스피드는 약간 느려지고 그린도 조금 더 잘 받아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린 스피드가 2라운드 때와 동일하게 3.5m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 표정이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는데요. 계속 파로 지나왔던 박지영의 3번 홀입니다. 네. 페어웨이. 네, 잘 왔습니다. 8m에서 피칭 웨지. 네. 아하, 웨지로 공략한 박지영 선수가 가장 가깝게 붙습니다. 홀의 근처에 가서는 오른쪽으로 흐르는 경사가 있습니다. 이내 언듈레이션이 좀 미세한 언듈레이션도 많다 보니까 짧은 퍼트에서도 약간 S라인을 타는 퍼트도 선수들이 자주 맞이하게 돼요. 버디 퍼트 박지영 잘 읽었어요. 자, 골고루 세 선수가 1, 2, 3번 홀에서 돌아가면서 네. 버디를 기록하고 있는 챔피언조입니다. 6번 아이언. 자,
시즌 파3홀 평균 타수 3위의 박지영. 방향 좋았어요. 네. 와, 굿샷. 이번에는 기록할 수 있겠네요. 네. 박현경 선수는 놓쳤고 이제 박지영 선수의 버디 퍼트입니다. 박지영 선수는 짧은 거리예요. 박지영이 처음으로 선두와의 간격을 두 타차로 좁힙니다. 입장에서 조금 조급함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박지영 선수는 195m 남겨놓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도 오른쪽 공략 좋습니다. 박지영 선수도 붙일 수 있죠. 네. 자, 굴리는 어프로치. 박지영. 네, 역시 버디 기회. 박지영 선수에게 중요한 버디 퍼트입니다. 들어가면 선두와 한 타차. 네. 놓치지 않네요. 됐어요. 박지영이 이제 두 자릿수 언더파 선두를 한 타차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선두를 한 타차로 추격하게 된 박지영. 오늘은 네 번째로 쉽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티샷은 페어웨이 놓칩니다. 이제 남은 후반 9개의 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요. 러프에 있는 박지영. 네, 러프 치고는 라이가 괜찮습니다. 네, 페어웨이를 키핑해 놓은 것이 중요하고요. 네. 네, 좋아요. 리더보드 상단이 굉장히 빽빽해지고 있는데요. 10번홀 피니치는 뒤편 오른쪽. 박지영 선수가 연속해서 기회를 만듭니다. 무서운 선수예요. 네. 자, 이 퍼트를 넣게 되면 공동 선두가 됩니다. 박지영이 세 홀 연속 버디 기록하면서 공동 선두까지 대단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역전 상황이 네. 발생했죠.
박지영 선수가 선두가 됐습니다. 지금 박지영 선수는 세 홀 연속 버디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역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재영 선수는 최대한 빨리 잊고 네. 다시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못 느꼈던 공중에서 좀 약간 뒷바람이 불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하늘을 좀 쳐다봤죠. 네. 박지영 선수 11언더파에 109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박지영 선수는 또 기회를 만드네요. 12언더파에는 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아예 한 번 잡으니까 또 박지영 선수는 그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네. 박지영 선수가 또 짧은 볼이 남아있거든요. 1.6m 버디가 들어가면 이재영 선수와는 2타 차가 됩니다. 흐름이 왔을 때 몰아쳐야 돼요. 네. 네,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박지영은 네 홀 연속 버디 두 타차 선두입니다. 왼쪽. 박지영 선수 입장에서는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인데요. 최종 라운드에 독주를 하고 있는데요. 버디만 6개. 아, 어느새 선두 격차는 3타 차로 벌어졌습니다. 박지영 선수는 한 타 더 달아났습니다. 이제 파고 14번 홀. 앞으로 14, 15번 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누적 통계 14, 15번 홀이 가장 어렵게 플레이되고 있는 두 홀이거든요. 네. 오늘만 놓고 보면 세 번째로 어렵게 플레이가 되고 있고 15번 홀이 가장 어렵게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이 홀은 받아주는 경사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구르는 것을 감안해서 캐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13언더파, 14언더파에는 51분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앞에 잘 떨어뜨렸어요. 네, 안전하게 잘 올렸습니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걔네 분이 진짜 열심히 우산을 받치고 있네. 지영 선수와는 정말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추고 있는 캐디죠. 네, 네 바로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누구보다 이재영 선수의 우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이시겠죠. 박지영 선수도 러프에 있습니다. 핀보다는 그린 중앙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아, 지금 약간 당겨졌는데요. 조금 까다로운 위치였는데, 네. 그린을 한 차례 놓칩니다. 박지영 선수는 좀 먼 거리에서 어프로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클럽으로 봐서는 피칭 또는 9번 아이언 정도로 제가 러닝 어프로치를 네. 했는데요. 지금까지 통산 93라운드 노보기 플레이를 했던 박지영. 이 부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위가 김혜림 선수 76회입니다. 어제도 보기 없는 플레이였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까지 보기가 없는 박지영 선수입니다. 차 선두 유지하고 있는 박지영 이제 세 홀 남아 있습니다. 자, 주말 골퍼 분들이 사용하는 이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사이클 버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파3, 파4, 파5 홀들에서 연속 네. 버디를 하는 건데 지금 남은 홀들이 그 홀들이에요. 이재영 선수는 사이클 버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우측 러프죠. 한 시즌에 1승씩만 하다가 지난 시즌 처음으로 3승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이번 시즌 4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러프에서의 웨지 샷이었는데요. 네, 괜찮아요. 네.
버디 시도. 안정감 있죠. 박지영 16번 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조 선수들이 이제 파3 17번 홀로 왔습니다. 아직까지 이 홀에서의 자동차의 주인공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7번 아이언. 약간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잘 왔습니다. 시즌 7번째 대회 만에 다승에 도전하고 있는 박지영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어프로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언더에 181표, 14언더에는 51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파세이브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린 주변에서의 플레이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메디힐 우승할 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정말 빈틈이 없습니다. 사실 지난 해가 이제 데뷔 9년 차 그때부터 더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킨다면 공동 8위로 경기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제 동타가 많기 때문에 한타 한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올 시즌 챔피언들 가운데 가장 먼저 4승에 도전하고 있는 박지영 마지막 티샷. 191 존으로 갔네요. 네. 네. 선두 박지영의 두 번째 샷. 네, 네. 안전한 공략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이제 뭐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매대회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박지영의 세 번째 샷. 좋습니다. 우승을 확정 지어놓고 마지막 홀을 걸어 올라오는 이 기분이 선수들에게는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네, 그 기분을 지금 그래도 뭐 톱5 피니쉬로 네. 훌륭한 경기 치렀고요. 그렇죠. 벌써 톱10 다섯 번째 기록하는 이번 시즌입니다. 자, 이제 박지영의 퍼트. 박지영 아... 마지막에 떨어지지 않네요. 네, 웃음 퍼트 남겨둬야죠. 세리머니를 위해서 일단 마크를 했습니다.
자, 박지영 선수가 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 한번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낸 박지영. 물을 많이 오늘 비를 맞았지만 이 물에 또 놓칠 수 없죠. 맞아야죠. 네, 선수들이 또 꽃가루도 뿌려주고 있는데요. 아, 벌써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박지영. 네. 보기 프리 라운드 6타를 줄이면서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토신 화이팅! 아, 정말 메디엘 우승할 때도 세 명의 선수가 이렇게 한토신 화이팅을 외쳤는데 오늘도 똑같은 그림으로 서로 자축을 하고 있네요.